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산의학 10월호가 도착했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가을인데요. 가을 산에 단풍 구경도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쁜 일정으로 지금 오늘은 인산과 푸드 건강 레시피 장아찌와 달걀로 주먹밥과 김밥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밖에 날씨 보니까 정말 어디로 여행을 좀 떠나보고 싶은데요. 네, 여행은 정말 일이 많아서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네, 식욕과 주겸 약선식 건강을 지켜야 되므로 오늘 장아찌 주먹밥과 달걀말이 김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면역력이 정말 중요해서요. 오늘은 굉장히 꿀팁의 하나로 알라리 곤약이라고 해서 이 곤약살을 이용해서 찹쌀 1대 곤약 1 해서 1대1로 지금 김밥, 그러니까 김초밥이죠, 그죠? 네, 김초밥을 미리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게 지금 물 속에 들어있는 거라요. 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다 걸러내고 식초물에다가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장만하는 거고, 그래야지 그 곤약살의 특유의 냄새랄까요? 향기랄까요? 뭐 그런 게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곤약살을 고르는 것의 한 가지 황금 꿀팁은요. 저렇게 물에 들어있는 우리 알라리 곤약 이외에 바짝 말라있는 곤약살이 있습니다. 아주 쌀 모양으로 바짝 말라 있는데요. 그런 거는 사시지 않는 게 네, 좋다고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말리기 위해서는 전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분 덩어리라고 합니다. 곤약이 거의 없고. 근데 저 알라리 곤약, 물에 들어있는 곤약살은요. 100% 곤약이니까 안심하고 잘 식초물에 삶으셔서 밥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밥을 지어놓으니까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김초밥인데요. 완전 찰밥보다도 더 찰기가 있고, 이게 곤약밥을 짓는 이유가 다이어트의 의미도 있지만 다이어트가 아닌 면역 탄수화물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단순 당의 백미가 아니기 때문에 백미의 맛은 잃지 않고 또 영양가는 있으며 또 우리가 섭취하지 말아야 할 영양소를 다 빼주기도 하고 보태주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면역력이 중요한 지금 인산과 시오로에도 나와 있지만 면역력 올려야 할 시기에 필요한 밥인 것 같아서 네, 특히 또 백미 좋아하시는 흰쌀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해드리고요. 자, 여기에 보면 매실장아찌, 수박장아찌, 뭐 오이장아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 여름에 담아놓은 수박장아찌, 네, 수박 속살장아찌로 또 속살장아찌와 갓장아찌, 네, 갓김치를 시쳐서 네, 갓장아찌와 같이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이제 매실장아찌, 무장아찌, 오이장아찌 이런 거 완전히 고때고때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좀 솔드아웃이 됐어요. 뭐 산에서 그 흙 속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환경이 좀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좀 그게 좀 힘들잖아요. 아파트가 많고. 네, 그래서 맞춤형으로 조금 재료는 조금 변형한 점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장아찌 주먹밥하고 지금 달걀말이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볶아야 되는데요. 기름은 생들기름하고 올리브유하고를 잠깐 섞었습니다.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우선 표고버섯부터 먼저 살짝 넣습니다. 표고버섯도 완전히 다져야 되니까요. 쫑쫑 다지시면 곰돌이 칼에 다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산 주변 과학생신 이 미리 다 볶을 때 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김밥 간 시커멓게 간을 하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재료들이 간장간을 해버리면 꺼매지거든요. 그럼 시커먼 주먹밥이 되기 때문에 네, 재료 본연의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주겸 간으로만 하시면 색깔도 예뻐지고 또 맛도 물론 뭐 복해정이나 주겸 간장 소스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색깔이 좀 꺼매지는 게 사실 좀 그래가지고 오늘은 재료 본연의 색깔을 살리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많이 이가 안 좋으시더라도 예지는 가을 햇볕 보기에 바빠서 많이 씹는 걸 잊어버리시잖아요. 네, 씹는 걸 잊어버리는 어린이들이나 이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다 이렇게 쫑쫑 채를 떨었기 때문에 네, 소화가 잘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화장애가 면역력 지금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환자들이 많아지는데요. 어머니들 소화가 좀 안 되신다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주겸 탓이 아니고 네, 아주 큰 16도, 13도, 막 10도 이상 나는 낮과 밤에 아침과 밤에 일교차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모든 내장기관이나 여러 기관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죠. 뭐 반려견이나 여러 가축이나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듯이 뭐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뭐 본인이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변 약간식으로 지금 오늘 푸드 레시피로 단속을 하시기 바라고요. 손이 좀 많이 가지만 그래도 아무렇게나 한끼 라면으로 딱 그런 식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아무거나를 하는 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절대 건강에 있어서는 올 10월호에 나와 있듯이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게 우리 52억 원의 인체 자산에 대한 건강 관리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책에 두셨죠. 저한테는 너무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니고요. 네, 여타의 주변에서 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주겸 약선식 저는 특히 네, 저 어머니도 있지만 주겸 약선식 아니면 잘 네, 그게 잘 견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동호회 여러분들 다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건강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 대한 실수가 그렇게 많은지, 예, 거의 이거는 질풍이고, 이 약편식을 섭취하면은 건강이 점점 좋아져서 또 기분까지도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오래될 그런 이제 고문 아닌 고문을 받다 보면 건강이 이렇게 저같이 가락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요즘 먹방러들이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걸 찾는 이유가 이 지구의 땅 자체가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먹거리들이라도, 네, 모든 지구의 환경이 위기에 처하면 작은 생물들이 난리가 난다죠. 뭐 쥐하고 원숭이, 고양이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린 생명들이 먹거리로 난리가 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선식이라고 해서 유별나다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면 안 되시겠죠? 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런 분 있잖아요. 주겸 약산식이나 뭐 자기 몸에 투입하는 건데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저런 걸 먹을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그분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친구들로 보면은 독이 되는, 네,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왔는데요. 물론 인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긴 하죠.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건 독이 되는 친구, 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꼭. 자, 장아찌 주먹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절구에다가 좀 올록볼록해야지 덜 붙을 것 같아서 기름 이렇게 좀 바르시고요. 절구가 없으신 분들도 덜 달라붙는 그릇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밥을 좀 넣으시고요. 분양밥을 넣고 장아찌, 네, 장아찌를 좀 넣으시고, 오늘 조금 변형해서, 네, 장아찌도 넣고, 이건 뭐냐면 이제 호박씨하고 해바라기씨를 참깨 대신, 네, 살짝 볶아서 갈았습니다. 네, 그래서 호박씨와 해바라기씨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죠. 같이 넣어서 여기에다가 북산 콩가루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중간에 감미를 좀 보시고요. 자극이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자극적이지 않은 맛입니다. 네. 오늘 저희 먹방러가 조금 일정이 바쁘셔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만드시고요. 하나는 떡처럼 이렇게 떡 좋아하시는데 해바라기씨와 호박씨 가른 거에다가 한번 굴려주시면 해바라기씨도 씹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꼭꼭 씹어야 되니까요. 네,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곤약밥이기 때문에 훨씬 다이어트도 되고 오늘은 진짜, 네, 레시피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똑똑한 걸 두텁떡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지금 요거 부재료로 들어가는, 네, 갓
맛을 조금 좀 체를 쳐서. 인상 선생님이 나이 드셔서 그래 너를 오죽해 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맞습니다. 조개 야채식도 이렇게 많이 아까 봐야지 아신다면은 그건 참 큰일입니다. 여기 아주 많이. 자 오늘 이렇게 만. 요게 네 장아찌 주먹밥인데 시식 한번 해주세요. 장아찌 주먹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희한한 주먹밥을 한번 시식하겠습니다. 네. 밭을 이렇게 앉겠습니다. 밭이 사돈발달의 길을 굉장히 뚫어준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아찌 역할을 하는데요. 맛있다. 맛있나요? 네. 밭을 앉는 게 맛있죠. 야 정말 보기에도 파릇파릇하니 예쁜 것 같아요. 맛있다. 잘 녹아. 맛있다. 호박하는 무친 거하고 안 무친 거하고 어떤 게 더 맛있나요? 호박도 여기서. 네 호박씨. 이빨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쫑쫑 썰어야 됩니다. 이빨이 안 좋은 사람도 어린애도 잘 먹을 수 있어요. 행복해요. 자 열심히 재미난 가을 맞이하시고 장아찌 주먹밥으로 건강하세요.